이번 시간에는 아디다스 축구화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 중에 하나인 프레데터 축구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데터 축구화는 뭐 1994년에 처음으로 첫 번째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. 2015년까지 약 20년 가까이 아디다스의 베스트 모델로서 뭐 전 세계 프로 축구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. 네. 이 아디다스 축구화의 이 프레데터 모델은 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. 개발 단계에서 이 축구화를 개발하는 결정적인 제품의 개발에 영향을 줬던 사람은 크레이그 존스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. 크레이그 존스톤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초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오리지널 모델은 따로 보관이 되어 있긴 한데 복각판이어서 이 축구화에는 이 바닥에 존스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. 근데 94년부터 발매됐던 이 프레데터 오리지널 모델에는 축구화 바닥에 존스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 존스톤이 그럼 누구냐? 크레이그 존스톤이라는 영국 리버풀 소속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의 이름입니다. 이 크레이그 존스톤은 원래 남아공에서 태어났고요. 1960년이니까 저보다 5살이 많죠. 5살이 많고 60년생이고 요하네스버그 출신인데 부모는 호주분이에요. 두 분이. 그래서 프로 데뷔도 비교적 빠른 편이었어요. 그래서 프로 데뷔는 77년에 프로로 데뷔를 했고 미들스브로에서 이후에 리버풀에서 프레를 상당 기간 오래 했죠. 그러니까 88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리버풀에서 그 기간 동안에 리버풀 전성기였어요. 그 리그 우승을 4번을 했고 82년, 83, 83, 84에는 더블 우승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컵 대회 굉장히 그 많은 활약을 했었죠. 당시 뭐 케니 델그리시도 있고 존 알드리치 같은 선수들도 같이 존스톤과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큰 활약을 했었는데 미 은퇴는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. 이게 은퇴가 빨랐는데 은퇴가 빠른 것도 이유가 있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존스톤의 동생 여동생이 있었었는데 존스톤의 여동생이 모로코 여행 중에 뭐 그 여행 중에는 그냥 거주 중에는 뭐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동생이 뭐 큰 병에 걸렸어요. 병에 걸려서 존스톤이 현역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고 동생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은퇴를 한다. 이제 그게 아마 그해 FA컵 결승전을 앞둔 시점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매니저가 발표를 하고 존스톤은 88년 FA컵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프로 선수 생활 마감을 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신을 하게 되죠. 저 크레이그 존스톤이.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이 축구화를 다시 만드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존스톤은 뭐 되게 어쩌면 괴짜라고도 할 수 있죠. 이후에 뭐 프로그램 개발자로도 활약을 했었었고 나중에는 축구 관련 뭐 축구학교 만드는 사업을 크게 했다가 아예 망해서 뭐 거지 신세가 된 적도 있었었고 나중에는 좀 사진가로서 이제 뭐 포토그래퍼로서도 꽤 활약을 하긴 했는데요. 당시에 그러니까 88년 은퇴를 하고 89년부터 축구화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축구화 개발을 시작을 할 때 키 컨셉은 기존의 축구화가 갖고 있는 가죽 축구화나가 예를 들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구장에 있을 경우에 볼 그립, 그러니까 공과 접촉되는 면에 있어서 그립이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 천연 가죽, 당시 뭐 거의 다 천연 가죽이었으니까요. 그 초가죽이냐 뭐 캥거루 가죽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캥거루 가죽 위에 표면에 뭔가 다른 처리를 하는 방법, 이거에 대한 고안을 했었었는데 존스톤이 초기에 이거를 고안을 하고 이 제안을 아디다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리복, 뭐 푸마 이런 데다 이걸 제안을 했었대요.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. 다 거절을 당해서 아무도 존스톤이 말하는 이 가죽 위에 다른 어떤 이물질을 도포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축구하는 예를 들어서 가죽이어야 하고 가죽 표면에 다른 걸 입힌다는 거는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.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아디다스에서 채택이 되냐? 이게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존스톤이 베켄바우어를 찾아갔어요. 베켄바우어는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과 관련이 있었었고
그 바이에른 뮌헨은 칼란스 루메니에라든지 폴브라이트나라든지 바이에른 뮌헨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들, 그러니까 물론 레전드죠, 새 선수다. 그 레전드들에 찾아가서 자기가 만든 이렇게 여기 위에다 도포한 축구화가 어떤 궤적을 보여주는지 공을 찼을 때, 그러니까 프릭션 마찰을 일으켜서 공의 회전수를 찐 건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그거를 눈밭에서, 뭐 독일은 지금도 분데스리가 보면 눈이 오는 날 경기를 치르니까 그 경기장에서 이제 그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고 베켄바우어로부터 큰 이제 호응을 얻은 거죠. 그러니까 베켄바우어는 뭐 아디다스 모델을 70년대부터 계속 하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예전에 그 일본 축구 잡지 같은 데서 나오는 걸 보면 베켄바우어가 아디다스 옷을 입고 광고하는 것들이 늘 실렸었어요.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오랜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아디다스로부터 아디다스 소개를 한 거죠. 이 존 스톤의 아이디어를. 그래서 채택이 되고 아디다스가 그거를 약 5년간 이제 크레이그 존 스톤은 아디다스에 어필한 것들만에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나온 축구화가 프레트 모델이에요. 그리고 존 스톤은 당시에 일반적인 축구화가 가지고 있는 원형 방식, 원형 형태의 스터드에 처음으로 트랙션, 그러니까 아디다스 예전 이 모델 박스를 보면 전부 TRX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습니다. 그 TRX라는 거는 이제 트랙션이라 그래서 기존의 원형 스터드, 그 단순 원형 스터드를 조금 더 개선시킨 형태의 블레이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셈이죠. 프레데터 모델은 축구화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지만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그 다음에 남반구 지역, 그러니까 호주, 뉴질랜드 같이 아니면 남아공 같이 그런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럭비화로도 우리는 단순하게 이 프레데터를 축구화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럭비화로도 애용된 축구화였어요. 실제로 제가 정확한지는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축구화로서는 2015년에 프레데터가 단종이 되고 15년부터 이 단종된 모델을 대체하는 걸로 에이스 모델이 개발해서 나왔지만 럭비화는 계속 나왔었어요. 프레데터 모델명을 그대로 가지고. 그러니까 그거는 이 프레데터 모델 우리는 축구화에서만 보면 이게 단종이 돼서 다시 나왔다고 하지만 축구는 물론 맞고요. 럭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2017년, 18년에 이제 요 새로운 프레데터가 나왔죠. 물론 이거는 예전 축구랑은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이미 어쨌거나 프레데터 모델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고 그 획기적인 기술력이 20년 가까이 갔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느꼈던 거, 이 프레데터 모델을 1부터 저는 마음껏 다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다 샀던 걸로. 첫 번째 모델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모델을 당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해외 연수 나갔던 싱가포르, 일본까지 다 돌아다녔었는데 제 발에 맞는 사이즈를 못 구했어요. 그래서 못 구해서 한동안 애를 먹다가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 출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 진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됐었고 했었었는데 제품을 구입을 하고 나서 당시에 저는 이제 축구와 유럽 축구 선수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주로 SG를 구입했었어요. SG를 구입하고 뭐 프레트 모델은 당시에 이제 획기적으로 뭐 알미늄 스터드라든지 이런 게 대신에 마그네슘 스터드가 끼워지면서 여러 가지 축구가 이제 변화들이 일어났었죠.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서 이 가죽이 덮여 있는 거를 실제로 운동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러 신고 나갔다가 완전히 실망을 했었어요. 그거는 저같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캥거루 가죽을 신다가 이 가죽이 도포되어 있는, 고무가 도포되어 있는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질감이 너무 컸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이게 그 원형은 아니지만 오리지널 프로토타입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가죽 고무 돌기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고 너무 많이 도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리프팅만 하더라도 공과 발에 닿는 볼필이라고 그러죠. 요즘은 그 볼필에서 공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었었어요.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레트 모델이 실패 모델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 1차 모델이 나오고 그 이후에 라피아가 나오고 계속 뭐 프리시즌 나오고 나오면서
결국에는 이 고무 돌기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. 점점점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무 돌기가 있음으로써 공의 회전력을 증가시켜서 프리킥 이런 데서는 이게 유리할지는 모르겠는데,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볼 필, 그러니까 공이 왔을 때 공에 발이 닿았을 때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지 볼에 컨택이 되는 느낌상으로서는 이질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축구가 좋은 축구라고 생각지는 않았었어요. 물론 아디다스는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뭐 지단이라든지 베컴이라든지 라울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2002년 당시 전후 뭐 델피에로라든지 워낙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 축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애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사서 신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좋은 축구라고 생각은 없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프레데터 모델을 신었던 거는 98년 프리시즌 모델의 TF화였어요. 제가 TF화는 제가 지금도 그 당시에 이제 두 켤레는 사서 한 켤레는 신고 한 켤레는 보관으로 수집용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그 프리시즌 TF 같은 경우를 신었을 때 물론 무겁습니다. 그러니까 이 프레데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약 300g, 290g에서 300g 정도 되니까 굉장히 무거운 축구화였고 무거울 수밖에 없죠. 이 고무의 무게가 다 무게를 차지하니까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서 인조가죽으로 됐을 경우에는 무게감이 확 차이가 나죠. 이 당시 축구화는 그래서 좋지가 않았었고 특히 당시 초기 모델에는 이 플레이트 안쪽으로 알미늄 얇은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그 알미늄 판 같은 게 있어서 나중에 맨 땅에 차고 난 뒤에 이거를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 안에 그 얇은 철판 같은 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예,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킥 할 때 킥력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를 단단하게 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신발은 무거웠고 볼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실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크레이그 존스톤이 개발해서 아디다스가 수용을 해서 개발